럭키키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소원을 묵상해보세요. 카드를 한 장 뽑고 별에서 온 축복을 받아보세요. 你的承诺正在受到考验。 헌신이 상황받고 있습니다. 네. 这个意思就是好像说只要我自信就OK，只要不自信那就不OK。 所以这件事情我觉得是可以的。 자신 있습니다. 스타라이트 보이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럭키키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소원을 묵상해 보세요. 준비됐나요? 네. 하이. 카드를 한 장 뽑고 별에서 온 축복을 받아 보세요. 별의 축복을. 'Time for Healing'이라는 카드를 뽑았고요. 힐링을 위한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또 해석할 수 있는 거를 눌러서 보겠습니다. 이 카드를 뽑는다는 것은 과거가 지나갔고 밝은 미래가 당신을 부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5.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이 카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제 꿈을 향해 노력하기 시작하면은 때가 되었을 때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적혀 있는 카드인데요. 되게 와닿는 카드 같네요. 럭키. 스타라이트 보이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럭키키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소원을 묵상해 보세요. 준비됐나요? 하이. 카드를 한 장 뽑고 별에서 온 축복을 받아 보세요. 28. 'It's time to release negativity.' 네가티비티요, 해방する 時だ. 사소리 座 そのものが 強い 圧力を 持っている. お気に入りというよりは 気になった みたいなので 自分 10月 生まれ で さそり 座 なんですよ. それで この文 見た時に ネガティブな 感情を 解放する 時です. ほにゃらららら 満月と さそり 座 そのものが 強い 圧力を 持っている って 書いてあったから 10月 の 自分 さそり 座 だから なんかマッチすることがあるのかなみたいなので気になって選びました。まあそのネガティブさもなんかポジティブな考え方で例えてそうですね。今このカードを引けたことを運命的に感じて、ネガティブにならないで頑張ってほしいなって思いますね。 스타라이트 보이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럭키키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소원을 묵상해 보세요. 준비됐나요? 好了. 카드를 한 장 뽑고 별에서 온 축복을 받아 보세요. 他写平衡灵性实用性。他说。 我太沉浸在自己幻想当中，然后与现实脱节了。然后这张卡片叫我要好好集中注意力。我觉得第一个有中一点点，就是很会想有的没的，但是这只是中一点点。但是我会想这些，我也会去做，所以它不准。相信自己。
스타라이트 보이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럭키키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소원을 묵상해보세요. 준비됐나요? 카드를 한 장 뽑고 별에서 온 축복을 받아보세요. 커뮤니케이션 is key. 沟通是 관键. 이段 성공의 관계 통상 归结为 이件事情 沟通. 我觉得这个这句话写的挺正确的。平常队伍里，不管是跟大家一起相处啊，还是跟老师啊什么的，如果发现了问题，但是你没有说的话，就会对方也不知道你的需求或者是你的要求是什么。就是我抽的这张牌，我觉得很符合我。希望我们都可以多多沟通，然后多多互相帮助，一起在韩国取得一个好的成绩。 스타라이트 보이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谢谢.